목사님들께 아주 이제 경험적인 부분으로 결혼 생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남성성, 그 여성성이 참 조화롭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부분들 좀 나눠주시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이 또 이렇게 반대로 부딪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니까 참 그래도 해결이 잘 됐다. 귀하게 해결됐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싸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죠. 이거보다 우선 사회가 아니고 이제 가정이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한번 크게 싸웠는데 이제 그 전화로 싸웠어요. 저는 한국에 있고 아내는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싸우는 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옆에 없어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전화로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전화 비톡톡이 내고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건데 나타나지 마라. 공항에. 아. 우리 아내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한 12살인가? 그래서 제가 딸한테, 딸아 내가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엄마가 오는데 이렇게 싸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나한테 맡겨. 내가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딱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아빠 무조건 저기 장미를 하나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공항에 가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가 크리스마스는 한 3-4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장미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저기서 나오는데 벌써 이 눈이 이게 번개 이게 탁 이렇게 레이저죠. 탁 돌아서고 자기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그냥 그래도 타고 가자 해서 억지로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이제 말이 없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띵동 문을 이제 배를 누르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촛불이 쫙 켜져 있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저 벽에다 큰 도화지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들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요. 우리 딸이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살든지 헤어지든지. Make it up or break it up. 근데 우리 아내가요, 그냥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그날 밤에 행복하게 지내고, 그 다음날 문제를 또 꺼내낼 줄 알았는데 안 꺼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여성은,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 선악과 싸움을 해요. 논리적으로. 네가 맞았느냐, 내가 틀렸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북이 갈라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녀가 갈라지고. 끝내 이 선악과라는 게 네가 선하냐 내가 악하냐의 싸움이에요. 온 인류가. 근데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주고 이렇게 안아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이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는 이거 논리대로 선악과의 원리로 따지는 게 아니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한 번은 이제 이게 이제 작은 싸움들은 결혼 내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쭉 뭐 우리도 결혼한 지 지금 2년, 3년 이게 쌓였다가 우리 사람하고 크게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붙었다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그 평화협정에 서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여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말, 그냥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 아니, 내가 잘못을 다 했는데 내가 주로 잘못을 했다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할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잘못을 안 했는데 너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이봐라. 그냥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아는데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그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야.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는 나를 쪼개는 거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봐라. 그 한마디만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거 막 이를 악물고 했어요. 여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잘못했어. 기적과 같이 있잖아요. 근데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당신이 다 잘못 안 한 거 안다고. 근데 그 말을 한번 듣고 싶었다고. 여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네. 그 다스린 어떤 방법이 힘과 말빨과 이런 저런 것으로 여자를 다스리려고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성기고 낮아지고 여자 말 들을 때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주도록 사랑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좀 예쁘게 포장해 주시면 어떨까요? 참 그 말을 하기 어렵네. 네. 여러 가지 저도 프레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러 갈 때도 목사님은 그냥 가시면 남자가 딱 쓰면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오셨나 보다 이제 초대받아서 근데 저는 그 눈총을 알아요. 제가 딱 초대받으면 그 교인들이 불안한 눈길, 그죠? 저 여자가 뭘까? 왜 초대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남자 목사님들한테는 주지 않는 그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거를 한 2분이나 3분 내에 불식시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엄청난 프레셔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없다면 거짓말이죠. 한번 되게 고마웠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교수하다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회에서 페이퍼를 써주기로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갖고 나는 될 줄 알고 예스를 했는데 그 아시잖아요. 졸려.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을 이렇게 해서 배가 불러서 페이퍼를 못 쓴다는 말을 그 남자 교수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애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한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겸손하고 솔직하자. 그리고 못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하자.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전화해갖고 내가 임신을 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집중이 안 돼서 페이퍼를 못 쓰겠어 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뭐라 그러냐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애가 셋입니다.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진작 말씀하시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남녀 화합. 그게 이제 그냥 여자 교수가 해준 건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거를 인정해 주면서 하니까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